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선이에요. 안녕하세요. 엑소 맘이에요.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원. 클로즈. 뭐 또, 클로즈를 해보겠습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86. Close. Verb. To shut. Example. Close the windows. 87. Close. Adjective. Near. Example. Our house is close to the park. 86 close 닫다 이런 말이죠. Verb to shut 그뭐 shutdown 알죠? 그러니까 닫는 거 내려서 닫는 거 shutdown 합니다. 그리고 example close the windows, close 닫으세요 the windows 그 창문들을. 87 close 가까운 그리고 near 뜻이 있죠. example our house 우리의 집은 is close. 가까워요. to the park. 그 공원에서. 그 close가 동사로는 닫다, 마감하다. 그리고 그 가까운, 가까이에 친한, 뭐, 요렇게 닫다고 가까운하고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설명했듯이 그 학교 다닐 때 이거는 뭐 품사가 어떻고 저쩌고 했는데 실제로 영어에는 그런 거 없다 그랬죠. 그냥 그 닫다, 뭐 가까운 요런 기본적인 뜻만 갖고 있고 그게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에 갈 때마다 그냥 실제로는 품사가 결정이 된다는 게 그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좀 이렇게 그 다음에 있고 그리고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아 제가 좀뭐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는 영어에는 문법 같은 것도 뭐 별로 없고 그리고 그저 프랑스 노르망디에 의해서 이제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 프랑스 그래서 상류층은 프랑스를 쓰고 하류층들은 이제 영어를 쓰면서 그 하류층만 이제 그 영어를 쓰면서 복잡한 문법들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 하층민들은 그냥 의사소통만 되면 되는 거라서 그 복잡한 문법들이 다 날아가면서 억수로 심플하게 바뀝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프랑스하고 뭐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제 프랑스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하고 이렇게 대척점을 가지게 되고 그 왕정이 이제 프랑스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그 영어가 상류층도 쓰다 보니까 이제 좀그 이후에 복잡해 되고 이제 더뭐 가까이 되면서 뭐 라틴어도 도입하게 되고 뭐또 스페인 함대하고 이기면서 갑자기 이렇게 이제 그 이제 강국이 됩니다. 부자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럽 친구들은 무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한국이나 중국에서 일본 무시하듯이.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아니다. 우리도 뭐 발전이 있고 이래갖고 뭐 색스피어 같은 사람들, 뭐 문학자들 뭐 이러고 그리고 문법도 뭐 라틴에서 가져와갖고 영어 문법에 맞지도 않는 것 끼워 맞추고 지금 한국 문법도 사실은 그렇죠. 한국 문법도 뭐그 라틴에 있는 그 영어 문법을 가져와가지고 끼워 맞춘 게 저는 더 강하다고 봅니다. 할머니들이 뭐 형용사, 뭐 동사 이런 걸 압니까? 그래도 한국말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지도 않는 거, 뭔가 있어 비이게 뭐 포장해놓은 거, 실제적인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 언어는 굉장히 심플하고 복잡하지 않다는 거. 그 이를 보겠습니다. 사전이 뭐 클로즈하고 밑에 뭐 닫다 가까움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분리했을 뿐인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내면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클로즈가 닫다 마감하다 가까운 가까이 친한 뭐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넥스트. 요 보면 클로즈가 이것도 뭐 라틴에서 왔다 그랬죠. 요 보시면 라틴에서 올드 프렌치 그래서 미드 잉글시로 됐고 그 원래 라틴어 뜻이 인클로즈 인이 뭔지 알죠? 그 뭐뭐하다 뭐뭐하다 동사화 시키는 그 접두사 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즈가 뭐 닫힌 가까운 이래서 닫히게 하다 가깝게 하다 이렇게 보면 밑에 보면 또 클로즈드 뭐 그것도 가까운 뭐 닫혀진 그래서 올드 프렌치 와가지고 미드 잉글리시 왔습니다. 밑에를 에릭슨 읽어보겠습니다. Middle English from Old French close as noun and adjective from Latin clausum, enclosure and clausus, closed. Past participle of clauder. Next. 이 뜸놀 스테이지입니다. Close. 닫다, 가까운. 보시면 클로즈가 닫다, 마감하다, 가까운, 가까이에 친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What is this represented by a picture? 보시면 요 느낌 있죠? 요런 문 닫는
그래, 가깝기도 하고 이제 닫힌 요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Next. 파이널 스테이지입니다. Close. 그 닫다, 가까운. 뭐또 닫히니까 가깝다 볼 수도 있죠. 이렇게 굳이 억지로 연결하나.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예문을 에릭스 마미가 읽어보겠습니다. Close the windows. Our house is close to the park. Next.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86. Close. Verb. To shut. Example. Close the windows. 87. Close. Adjective. Near. Example. Our house is close to the park. 86, close, verb, to shut. Example, close the windows. 87, close, adjective, near. Example, our house is close to park. 에릭슨 읽어보겠습니다. 86, close, verb, to shut. Example, close the windows. 87, close, objective, near. Example, our house is close to the park.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86. Close. Verb. To shut. Example. Close the windows. 87. Close. Adjective. Near. Example. Our house is close to the park. Have a nice day.